쉬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고 진전되고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쉬운 선택을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있다는 믿음. 그건 되게 미미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라틴어 수업의 저자로 알려진 한동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그 수식어도 함께 하는 한동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건 어려운 거고, 사실 지금 돌아봐서는 아, 그 시점이 힘들었구나 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이 힘들다 그런 것보다 그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좀 초등학교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날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었죠. 당장 먹을 것을 준비해서 돈을 번다는 건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무시도 좀 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지금 당신들이 보는 나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건 나한테도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스터디언 독자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가 보는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원동력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를 마쳤어요. 그거는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설을 쓴 건데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은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설을 쓸 수 있을 만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1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저였어요. 아까 제가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10대 때, 20대 때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뭐 암담한데? 근데 그 모습만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나고 30대, 40대가 됐을 때 또 50대가 됐을 때 내가 갖는 모습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함을 믿는 거예요. 희미한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분별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희망 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기 직시, 직관, 자기 안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그걸 성찰의 작업이 우리는 매일 필요한데 문제는 현대는 그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보는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보는지 그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는 건 나예요. 끊임없이 성찰이 필요해요. 쉬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고 진전되고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쉬운 선택을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의 결과물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 자소서 쓰고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자소서를 보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줄이 몇 개 안 돼요. 생각해보면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사실 우리는 그거를 잘 읽어주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학교 입학해서 졸업, 그 한 줄인데 나는 사실 그 한 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보면 부단하게 나는 쉬운 선택을 안 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잠 오는데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의 축적물, 그것들이 원동력이 아닐까. 원래 사람은 의지가 확고한 게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도 잘 이행 못하고 내가 실제로 뭐를 준비한 것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물론 딱 어떤 계획을 딱 짜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건 되게 잘해요. 딱 목표를 하면 딱딱 잘해요. 근데 그것만 잘해요. 그 외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건 여전히 서툴러요. 이렇게 딱 앉아서 딱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기 위해서는 진짜 몇십 년의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몇 번 딱 해보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는 빠르지만 몸의 변화는 더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오는 갭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마주하고 나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생각은 변했는데 몸이 못 변하는 나를.
그냥 몸이 변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더디지만 그래도 어제와 다른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있다는 믿음. 그건 되게 미미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어떤 희망이면 안 되지만, 또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에게 윽박지르면 안 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내가 나한테까지 윽박지르면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아,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떤 뭐 나를 무조건 뭐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균형 잡힌 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예요. 기억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살게 돼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누군가와 힘들었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힘듦이 풀리지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난 지금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의 정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살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억의 정화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단, 그 기억의 정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사회적 잘못한 것이나 합리가 아닌 내가 더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의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보다라는 동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다. 보다라는 동사가 사람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처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쭉 내가 관찰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 보는 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게 두렵죠. 내 안에 어떤 실패를 보는 것. 내 안에 부정적인 기억을 보는 것, 내 안에 부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억을 보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를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낫지 않았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의 공간 한 공간에 처박아뒀던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보지 않고는 지금 현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나에 대해서. 아니면 꼭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생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다 보면 나의 일상들이 좀더 탄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나아가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